안녕하십니까. 제7회 육군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육군의 미래팀입니다. 저희는 총 4명의 인원으로 이찬희, 최우인, 송문영, 이용찬 등의 각각의 역할을 이행하여 해당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창업 계획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PM, Personal Mobility입니다. 현재 PM 시장은 매우 큰 폭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관련 제도 및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스마트 기술로 보완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킥보드 안전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핵심 기술과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릴 기술은 헬멧 착용 감지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버클을 조이지 않았을 경우 킥보드에 가속 레버를 당겨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고 킥보드에 탑승한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이 전동 킥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사용자가 이렇게 버클을 풀게 되면 킥보드는 안전을 위해 가속을 제한합니다. 현재 이 기술은 정수리 부분의 압력 센서와 턱 부분에 있는 두 개의 전극 센서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두 센서 중 하나라도 감지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킥보드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킥보드 헬멧 그리고 저희가 보통 때 착용하는 군용 헬멧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헬멧은 버클이나 똑딱이를 사용하여 착용합니다. 이 방식은 길이 조절이 불편하여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노우보드 바인딩에 있는 래치 센서 아이디어를 얻어 헬멧에 적용하자는 기술을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해 길이 조절이 용이하며 강도 높은 버클을 얻어냈습니다. 위 기술을 이용하여 저희는 사용자에게 안전 헬멧 착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킥보드 관련 사고를 줄이는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기술은 노면 거리 감지 감속 시스템입니다. 노면이 적거나 고르지 못할 때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은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킥보드에 습도 센서와 진동 센서를 부착하여 노면이 젖어 있거나 진동이 심하게 감지될 때 킥보드가 스스로 감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헬멧 좌우와 후방에 센서를 설치하여 전방만 주시하는 사용자 측면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스스로 감속하고 장애물이 사용자에게 매우 근접할 경우 안전을 위해 가속 레버를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주변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경쟁 업체에게 없는 핵심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술은 투명 LCD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킥보드를 사용 시 속력을 보기 위해 계기판을 내려다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상황은 전방 주시를 못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 LCD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투명 LCD 디스플레이어를 헬멧에 장착하여 사용자가 운행 중 추가적 행동 및 시야 방해가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헬멧과 킥보드에 달린 센서 연동을 통해 노면의 습기, 진동 상태, 주변 장애물과의 거리 등을 나타내어 사용자가 검거할 수 있는 노면 상태와 사각지대 장애물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내비게이션 모드 시 길 안내 기능과 속력을 나타내어 사용자의 주행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듯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자사 제품은 기존 헬멧과 차별성을 확보하였고 이는 곧 타 업체 헬멧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킥보드 관련 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해당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치명적인 사고 중 대부분의 경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일어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킥보드 교차로 감속 시스템과 횡단보도 감속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킥보드 교차로 감속 시스템은 킥보드가 차도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신호체계와 연동된 무선통신 RF 모듈을 신호등 20m 전에 매립을 합니다.
이를 통해 RF 모듈은 신호 체계와 연동되어 킥보드에게 무선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로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에는 RF 모듈이 킥보드에 별다른 제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즉, 킥보드는 문제없이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불이나 빨간불일 경우 RF 모듈은 킥보드에 가속 레버 사용 제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때문에 킥보드 사용자는 가속 레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빨간불에 자연스럽게 멈춰서게 되고 신호를 준수하게 됩니다. 이후 10초가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가속 레버 사용 제한이 해제되므로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킥보드를 가속하여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킥보드 횡단보도 감속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킥보드가 인도 옆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킥보드 사용자는 반드시 킥보드에서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교제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이 기술 또한 횡단보도 20m 전에 RF 모듈을 매립하여 횡단보도 접근 20m 전 킥보드에 가속 레버 사용 제한 신호를 보냅니다. 사용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도착 시 직접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게끔 사용자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후 킥보드가 RF 모듈과 통신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속 레버 제한이 풀리고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킥보드를 가속하여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타 제품 사용자에 비해 획기적으로 높은 안전성을 보장받게 되며 이는 곧 상품의 경쟁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적인 규제를 기술적인 규제로 보완하게 됨으로써 공공사업으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종종 한 명만 타야 하는 전동 킥보드를 두 명 이상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인 동승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2인 동승을 했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은 크게 증가하며 사고 시 치명률 또한 증가시키고 킥보드 수명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동승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는 킥보드 사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때 자신의 몸무게를 입력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판에 탑재시켜 놓은 질량 센서를 통해 발판에 가해지는 질량을 측정하여 2인 동승 시 가속 레버 작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이 탑승했을 경우 킥보드는 질량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사용자가 짐을 메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킥보드 발판에 측정되는 질량은 사용자 몸무게 플러스 15kg까지를 범위로 하여 혹여 사용자가 갖고 있는 짐까지 고려하여 편의성을 방해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주로 미성년자들의 2인 탑승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이는 미성년 사용자의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안정성을 상기시킴으로써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법적인 규제를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적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 시 사용자는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주행이 자유로운 킥보드 특성상 사람들이 드문 외진길, 샛길 등 다양한 경우에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용자가 고립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해결책으로서 GPS 기반 응급구조 신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헬멧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발생하는 급격한 가속도 변화를 측정한 후 헬멧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 10초간 일정량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을 시 사고 발생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강력한 소리와 진동으로 30초간 팝업 형식의 자동 위치 신고 알림을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해제하지 않을 시 곧바로 응급구조센터에 GPS 위치를 송신하여 구조 요청을 하게 되어 사고 발생 시 고립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2차 연쇄적인 피해를 막아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위 기술은 타 제품에 비해 추가적인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전동 킥보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의료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업적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헬멧의 잠금과 풀림이 제어되는 헬멧 대여 반납 시스템, 현행 법규에 맞게 일반 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h로 최대 속력을 제한하는 GPS 기반 도로별 유동적 속력 제한 시스템.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과 발생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헬멧, 매립형 블랙박스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비하였으며, 이는 킥보드 시장의 기술적 우위를 통해 경쟁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개발해낸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에는 구현된 것도 있고 구현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멧 착용 감지 시스템이나 투명 LC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직접 구현했었고, 그리고 그 구현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차로 횡단보도 감속 시스템이나 2인 동승 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하지는 못하고 지금 아이디어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미 구현해놓은 것을 완성도를 높이고 구현하지 아직 못한 아이디어로만 있는 생각들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그것을 제작하게 된다면은 킥보드의 안전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고, 이 기술은 킥보드 시장에서 경쟁성이 매우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